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죠. 또 여러분들 고민을 했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반등을 해서 여러분을 좀 기분을 좀 좋게 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60일선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결국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막판에 오늘도 아침에 뭐 시장을 엄청 흔들어서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뭐 별일 없을 거다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는데 외국인이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먹고요. 지금도 연기금 오래간만에 매수해서 기관이 강력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기관 시간을 보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까지 매도해서 그죠. 11시 전에 10시 반부터 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죠. 오늘 아침부터 뭐 지금 일주일째 하락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을 하락한 이후에 그나마 반등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아마 단타 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멘붕에 빠져서 힘든 상황을 가져왔는데 오늘 반등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참 별거 아니다. 이것을 느낄 수. 아직도 대세 상승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 준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잘 그죠? 어떤 또 악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항상 온다는 거. 시장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주식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격 변동은 오히려 여러분의 그죠. 좋은 종목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건데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또 인내하기도 어렵고 주가가 좀 이렇게 시장이 조정할 때 주가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지고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자에게 오래간만에 위임을 샀지만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 이후에 상당히 어렵다. 사모펀드도 어렵고 그저께 이런 상황이 지금 왔는데 오늘 또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죠. 어제 장 종료 직전에 직후에 무슨 일을 벌렸냐. 현대차 품질 비용 충당금 발표로 개인 투자자 아침에 현대차가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대차가 아침에 그야말로 개파락까지 나갔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회복이 됐는데 이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세게 나가죠. 예.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현대글로비스를 산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를 지금 매수해서 현대모비스를 계속 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럼 강력하게 올라왔죠. 강력하게 올라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뭐 우리 계속해서 잘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3조 아니요 몇 조죠?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죠 3조 얼마인가요? 3조 3,600억인가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그 개인들이 지금 1조 5천억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충당금이 이번에 그 3조 6천억, 그죠? 3조 6천억을 지금 충당금 썼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반영돼서 당연히 현대차는 실적 부진으로 이미 기아차하고 악화로 볼 거고요. 그래서 기아차도 오늘
그죠? 기아차도 떨어졌다 올라왔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세타 엔진 세타 2 GDI 엔진이 불량이 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 보장해서 지금 뭐 평생 보장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다가 클레임 그 자체 지난번엔 그 전기차 문제도 있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엔진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이 8,146억. 기타 엔진이요. 그다음에 세타 GDI 엔진에 대해서는 지금 1조 3,700억.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가 품질 보증에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고객이 자꾸 도망간다는 사실을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세타 엔진은 평생 보증 사례로, 예. 다른 엔진들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세타 엔진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고를 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각한 위기. 그럼 왜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어쨌든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뒤늦게나마라도 이것을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빨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었지만 어쨌든 이 처리해서 이 현대차의 품질 보증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샀고요. 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럼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과 은행은 좀 샀고요. 기아차를 보면 기아차도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았고 이제 기관이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사지 않고 현대모비스를 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잘뭐 나쁜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라도 품질 보증을 한다는 확고한 회장 그죠? 부회장의 발표가 오히려 이 기업으로서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현대모비스를 투자한 것은 현대모비스는 부품주잖아요, 주로. 거기다가 수소차에 대한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수소차에 대한 뭐죠?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기업, 현대모비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저희는 투자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또 굵직한 M&A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왔다 떨어졌는데요. 10조 3,600억인가요? 예. 10조 3,600억을 인텔의 랜드플래시를 인수하면서 하이닉스가 불과 그 5%뿐인 랜드플래시를 보유하고 있진 그전 세계 뭐죠? 이 지배구 그죠? 지배력이 그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인텔을 인수하고 또 도시바를 인수했죠. 그러므로써 인텔은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로 집중해서 CPU나 GPU 생산 쪽으로 아마 집중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닉스는 이제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주위주였었는데 랜드 플래시를 5%에서 이제 20%까지 끌어올려서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대 산맥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전 세계에 그 점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쨌든 굉장히 그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가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을 많이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수익률이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것이 주도주로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2015년에 제가 12월 말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반도체를 추천했을 때도 역시 중소기업, 이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더 큰 수익을 준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를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역시 랜드프레시에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올라갔나요?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6만 900원. 그렇지만 저는 뭐 이거를 사지 말고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이제 솔브레인 삼성전자를 납품한 이런 기업을 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침까지만 해도 10시 반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멘붕에 빠질 정도로 투자자들이 시퍼렇게 멍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거 시장이 다시 붕괴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동학개미로 갔던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별 향랑에 보면 그저 개인 투자가 지금 어떻게 했죠? 예, 상당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지금 얼마를 팔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금을 지금 저기 판 것이 회수한 것이 지금 이게 대충 계산만 해볼까요? 2천, 5천, 그죠? 5천, 1조, 1조, 2천, 3천, 그 다음에 4천, 5천, 6천, 1조 6천억에다가 지금 다시 올해 오늘 한 6천억 이상을 팔았으니까 그죠? 거의 지금 2조를 팔아가나요? 예, 2조 정도를 팔아서 동학개미의 변모가 확실히 보입니다. 시장 붕괴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현금 확보에 대한 그죠? 계속해서 나가는 전문가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개인 또 하나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큰 영향이 미친 것이 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 때문에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이 위축돼 있죠. 그래서 미리 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 올라간 것도 그죠.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로 오늘 발표한 것은 청와대가 여야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그죠. 어떤 거로 가느냐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원위치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상당히 개인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봐서 저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제가 무료방송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뭐 32평 기본적인 그 중산층 갖고 있는 아파트가 그죠 지금 10억대입니다 다 웬만한 지역은 그죠 수도권 지역은 웬만하면 10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뭐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10억짜리를 아니 3억짜리를 대주주다? 주식 투자의 대주주다. 저는 인정하기 참 어렵죠. 물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대주주라 인정하기는 너무 심각하고 더군다나 또 그죠 가족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뭐 그죠 외갓집하고 친가까지 다 합쳐서 이런 것은 정말 그 연좌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원위치 가서 그냥 10억으로 놔둬서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돼야 그죠 경제가 살성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옥죄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부동산 지금 뭐 다 잡았으니까 힘들고요. 부동산 정책도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 아우성이 난 것처럼 그죠? 지금 다수 입법으로다가 무조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서 미리 검토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전속결로 만들고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게 위기로 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10억을 갖다가 3억으로 낮추기 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렴을 한 다음에 그죠? 여야 의원들의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다. 이렇게 보시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또 아마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를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시장이 붕괴될 때 개인들이 끌어올려줬는데 동학개미운동을 결국 차버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웠죠.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잘 마무리돼서 간다면 우리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의 예치금이 지금 오늘 보니까 예, 지난번에 그죠? 54조 7천억이었었는데요. 54조 7천억이었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52조 7천억으로 지금 예, 오늘도 또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거서 이건 좀 저는 좀 더 이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또 정치 얘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국민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저는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좀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 더 외국인이 매수해서 시장을 좀 살려놨으니까 앞으로 또 정부가 좀 확실한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재상승을 해서 3000포인트로 가는 길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투자자들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즐겁게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요. 단타를 안 하고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을 멋지게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는 뭐 끊임없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투자자들이 되셔서 투자가 즐겁고 그 다음에 노후 보장이 되는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더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넷마블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예, 빅히트도 신규 상장 종목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빅히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죠? 너무 빅히트,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다 뭐 했습니까? 지금 다 폭락으로 왔죠.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깰 때는 하여튼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빅히트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3.4%가 또 빠지면서 지금 벌써 며칠째죠? 4일째 지금 빠지면서 상당히 30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지금 결혼 자금 4천만 원 투자했다가 지금 멘붕에 빠졌다. 지금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지금 뭐죠? 환불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공시사항에 이미 환불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5천만 원 투자한 신혼부부는 지금 이거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모르면 함부로 몰빵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많이 사면 무슨 돈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동안에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기대감 때문에 넷마블이 많이 올라갔다가요.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은 3일째 계속해서 매수해서 다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지금 뭐 몰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저점은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한번 종목 장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별 매매를 보면 3일째 쌍거리로 매수하고 있죠. 그러면 뭐 한번 여러분이 기관은 4일째인데요. 쌍거리 매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쪽에서 지금 뉴스로 흘린 게 뭐죠? 아, 뭐 목표가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간파해 가지고 잘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좀 살려놨으니까. 자, 오늘도 어제는 바쁜 관계로 좋은 내용을 방송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또 목요일 날은 또 제가 내일은 또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못하고 목요일 날 오전에 유튜브 무료 방송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뭔가가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팁을 줘서 행복 투자로 리딩하도록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면 저 역시 언제나 감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